안녕하세요. 오한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195편으로 마삭줄 편을 소개합니다. 마삭줄, 분류, 속시식물, 용단목, 협축독과, 원산지, 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서식지, 산과 들, 숲속이나 바위틈, 주로 그늘진 곳, 학명, 트라클로스페럼, 아시아 디쿰 바하, 인터미디어, 꽃말, 하얀 웃음, 협축독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 식물, 낙석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이며 한국에서는 남부지방의 산과 들,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주로 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고 공해에도 잘 견디지만 극심한 추위에는 약합니다. 꽃은 5월에서 6월에 피고 열매는 8월에서 9월에 익으며 환경에 따른 잎 모양의 변화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크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민감하여 국가 기후 변화 생물 지표 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젓갈색을 띠는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 다른 물체에 달라붙으면서 자라는데 줄기의 두께는 1cm가량이며 길이는 5m 정도 자랍니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 2에서 5cm, 너비 1에서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요.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 위면은 광택이 나며 꽃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줄기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치산 꽃차례를 이루며 핍니다. 꽃뿌리는 다섯 갈래로 갈라졌으며 수술 다섯 개가 꽃뿌리에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암술이 나와 있지요. 열매는 길이 1.2에서 2.2cm 가량 골돌 1로 가을에 익으며 두 개가 나란히 길게 달리고 끝이 조금 휘어졌지요. 약성이 좋아 봄과 가을에 줄기와 잎을 따서 그늘에 말린 마삭줄은 강장, 진통, 통경, 해열제 등으로 사용하며 특히 꽃 향기가 좋기 때문에 조경수 등 관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지요. 옛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묶을 때 쓰이는 밧줄은 필수품으로 농산물을 수확하여 옮길 때는 물론이고 산에서 나무 한 짐을 등에 지고 내려오려 해도 튼튼한 줄이 필요했습니다. 마삭이란 원래 삼밧줄을 한자식으로 부르는 말이지요. 마삭줄은 삼밧줄 같은 줄이 있는 덩쿨나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마삭줄의 줄은 간단한 밧줄로 쓸 수는 있지만 산과 비교할 만큼 튼튼한 덩굴은 아니지요. 다만 남부지방의 숲속에서 흔히 자라는 탓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마삭줄, 생활에 요긴하게 사용했던 줄입니다. 어린 잎은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가 차츰 없어지며 안으로 약간 희는 감이 있고 겨울에는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야생화의 신비 196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